이제 모임을 1년 동안 이제 논문을 쓰려고 모임을 엄청 많이 하고 다 녹음하고 다 이제 전사한 적이 있어요. 자료를 쓰려고. 근데 저는 정말 이제 우선 내 목소리 내가 듣는 게 너무 오그로그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거 하나라, 나는 분명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정리했는데 녹음 내용은 다른 거예요. 나는 꼼꼼히 적는다고 적었는데. 그래서 여러분 후기를 남기거나 글쓰기를 할 때 그냥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모임 가서 모임했던 내용을 따로 정리하면 굉장히 도움돼요. 왜냐면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내 얘기는 저 사람 얘기에 대한 맞다 끄덕끄덕하고 올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다른 사람 강의를 듣도 마찬가지고 제 강의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 나눌 때도 내 생각을 먼저 어떤 영화를 봐서 바로 막 뭐 영화평론가가 해석해놓은 거 바로 검색한 사람도 있어요. 근데 그 전에 내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소중해요. 영화를 보고라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혼자 뭐 했다가 뭐 이상한 소리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평론가 생각을 보면은 아 이렇게나 되는데 너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보자마자 바로 막 이동진 평론가 검색하고 막 책에서 검색하고 많은데 그 사이에 조금 더 틈을 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생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 그대로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잘 섞어보고 내 말이 맞나 저 사람이 맞나 내 말이 더 그럴듯한가 이거를 정리해서 해본 줄 알고 저는 IU 해서 IU 정리법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. 제가 IU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외우기 좋게 그래서 우리라고 한 번에 섞는 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. 우리라고 뭉퉁그려졌을 때 오히려 내 생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나랑 너를 분명히 하고 나서 그때 잘 칸막이 된 상태에서 우리로 하는 게 좋다. 그래서 아까 하얀 편지라도 이런 거예요. 내가 오히려 똑바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나쁜 말로 다중 대다수 사람들 막 우매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너무 생각이 일반화가 돼가지고 내 생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항상 다수에 들어가기 전에 나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라.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제가 책을 정리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냥 혼자 남길 때는 이렇게 남기고 이제 강의하거나 할 때는 여기까지 남겨요. 이게 뭐냐면 제가 독후감 같은 거나 이런 심사위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독후감 쓸 때 보면 뭐 읽게 된 동기, 그 다음에 줄거리, 그 다음에 막 생각이나 감상 쓰고 이렇게 해요. 근데 그게 유치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든지 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. 작가가 뭔 소리를 하는지 다 알아야 돼요. 작가가 뭔 소리를 하는지 알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둘 중에서 하나만 균형이 어긋나도 책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렇게 생각해. 책을 읽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결국 내 생각만 계속 강화하는 식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받아들이기 바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책 내용만 이해하고 내 생각이 없는 것도 되게 위험해요. 그럼 책이 말이 진실인 것처럼 따라가기 부족하다. 그래서 항상 책이 무슨 내용인데 그리고 나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한마디씩이라도 나눠서 굳이 구분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 이런 거 보면 그게 더 책이적으로 잘 돼 있어요. 말 잘 들으니까. 근데 그런 구조로 봤을 때 저는 교육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마디 정리해보고 또 내 느낀 감상을 나눠보고 그리고 나한테 재미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인식을 넓히는 거예요. 그냥 누구한테는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곰돌이프 행복한 일을 매일 쓰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혹평해요. 이거 나도 쓸 수 있겠다. 이게 왜 이렇게 베스트셀러 많이 팔렸어? 2018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.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책을 거의 안 읽는다가 오랜만에 읽는 사람이나 많이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. 이런 식으로 추천 대상을 나 외로 확장시키는 거. 그리고 어떤 이미지로 기억해보는 거. 그리고 내면화는 결국 1인칭에 나라면 어땠을까? 라는 식의. 그래서 이 단계로 다섯 마디로 해가지고 정리를 자주 해요. 이거 하시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짧게 짧게라도 맨날 감상문 쓰기 되게 힘들잖아요. 그랬을 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 여러분은 이 입구 하나 만들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.